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최근에 인기차 종인 렉스턴 스포츠를 시승하고 왔습니다. 물론 모델도 모델이지만 G4 렉스턴 대비해서 가격적으로 많은 경쟁력이 있어서 렉스턴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 기자분들이 시승 행사에서 촬영하고 느낌바를 내어놓은 영상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를 구매하게 되면서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느낀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비전문가고 재미삼아서 바이크 시승이나 다른 취미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매한 모델 같은 경우는 렉스턴 스포츠의 네 가지 모델 중에서 노블레스라는 가장 최고급 모델, 바로 전 모델인 프레스티지라는 모델에서 약간의 옵션을 더했습니다. 브로셔에도 많이 나오는 20인치 휠타이어. 만약에 휠타이어만 20인치로 올리라고 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HID 헤드램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한 것은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하나 옵션으로 더 넣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승하차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전동 사이드 스텝이 탑이 나긴 하지만 4배 가까이 되니까 이 부분은 뺐습니다. 제가 시승할 렉스턴 스포츠가 지금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외관을 한번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렉스턴처럼 생겼습니다. 뒤쪽을 보면 코란도 스포츠와 비슷하게 생겼고요. 뒷문의 후미 부분도 코란도 스포츠와 많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보면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미드사이즈 픽업트럭처럼 웅장하고 크게 생겼는데 화면으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휠이 제가 선택한 옵션으로 선택한 20인치 크롬 휠인 것 같은데 20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디스크 로터 부분하고 그 휠 사이의 공간이 많이 비는 게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그리고 쌍용 마크 대신에 체어맨 마크를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렉스턴이 예전에 고급형, 최고급형 럭셔리 SUV를 지향하다 보니까 체어맨의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렉스턴 스포츠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가 빠진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전시장의 모델은 노블레스라는 최고급형 모델인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제가 구매하게 된 프레스티지 모델은 운전석에만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질감이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저렴해 보인다고, 싸구려티크해 보인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가죽은 아닌데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스티치도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부드럽게 이렇게 잘 내려오고요. 안쪽에 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 창문이 닫힌 느낌이 문을 여닫는 느낌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쪽으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저렴해 보인다는 실내 디자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구리다는 느낌은 별로 들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티볼리의 부분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하단의 버튼의 이 느낌은 묵직하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지키실 게 똑딱똑딱 하는 소리는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의 하이그로시 부분이 오히려 저는 크롬보다는 이 하이그로시가 좀 더
고급스럽고,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개인 취향이니까요. 더 하이그로시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 핸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인 것 같은데, 이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두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얇게 디자인되어 있고 하단 부분은 두껍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열선이 장착되기 때문에 핸들 커버는 장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오토 폴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게 중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열고 닫고 돼 있잖아요. 예. 아, 가운데 놓은 상태면 그러면은 스마트 키 근처에 있으면 벌어지겠네요. 아니, 열어야지만 이제. 아, 눌. 예. 아, 문을 열었을 때. 예. 선바이저 부분의 거울과 선바이저 윗 부분의 라이트를 확인해봤고요. 상단 부분에 핸즈프리용 마이크, 그리고 왼쪽에 운전석 쪽에 손잡이 부분인데, 이 손잡이 부분이 부드럽게 접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좀 더 느리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디자인이 허접해 보인다는 독서 등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냥 보고 이걸 보고 운전하진 않으니까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 기본 제공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달려있더라고요. 와, 쌍용 마크가 들어있구나. 이게 기본 제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여는 거야 비는 거야? 뭐야, 뚜껑이야? 에? 아유, 슬라이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드러내는 거네. 이게 무슨 용도야? 아, 뭘. 이게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뚜껑으로 마감을 해놓은 거네요. 그냥. 근데 이게 왜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10개 만들었어? 이게 뭐지? 뒷좌석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시장에 QR코드를 이용해서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출시기념 이벤트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이 되면 뭐 아이폰 X를 준다고 해서 현재 아이폰 X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나 해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문도 한번 열었다 닫아보고.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뒷문과 앞문에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도어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닫히는 느낌이 틀릴 수 있는데, 조금 둔탁하게 들어간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이 하단 부분에 시트의 하단 부분을 고정하는 기둥인데 왜 이렇게 붕 띄워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플라스틱으로 마감은 해놨지만 차라리 이 부분을 레일 방식으로 했으면 등받이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장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왜 단순히 그냥 기둥에다가 꽂아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뒷좌석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본 바로는 지금 렉스턴 스포츠 G4 렉스턴과 뒷좌석을 비교하고 있는데,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뉘어지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뭐 제껴지는 거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 각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레그룸을 줄이고 시트를 앞으로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뒷좌석의 시트와 등받이 부분의 각도 조정을 통해서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좌석에도 손잡이 부분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흔들릴 때 잡고 있는 용도도 있지만 이거는 높은 차량을 승차하는 데 있어서 잡고 올라서는 데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승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시동 껐다가 한번 걸어봐도 되죠? 예, 그러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에 뭐 손잡이 같은 게 있어서 열어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 마감재입니다. 아, 그 마감재예요? 뭐 시스템이라는 거 이런 거 점검할 때 끊어가지고 네. 또 점검할 수 있거든요. 아, 이쪽이요? 예, 예. 뭐 커넥터 같은 게 이쪽으로 이제 진단기가 이쪽으로 물리나 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감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난 이거 빼는 거라고 이게 손잡이로 되어 있는 줄 알고. USB는 기본이고요? 네. 쌍용 순정이더라고요, 이게. 네, 맞습니다. 다른 점은 지금 네. 그러면 이건 전동 아니죠? 예, 수동이죠. 그 수동이 수동 모드고요. 오른쪽 예, 그 디드라이브입니다. 아니, 순수할 수 있겠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티볼리도 그렇게 돼요? 네. 아, 저번에 우리 티볼리 렌트했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1단으로 다녔어요. 예. 근데 너무 막 RPM 올라가니까 2단 변속 되더라고요. 예. 오른쪽에 이제 초고 버튼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1단, 2단, 3단, 4단으로 하는 수동 버튼이고요. 네. 평상시에는 D드라이브도 있고 달리시면 되십니다. 되게 높다. 뭐 운전석을 좀 낮출 수도 있으십니다. 아, 높낮이를요? 네, 높낮이 할 수 있으시니까요. 아니, 자. 제가 뉴코란도가 한 대 더 있는데 예,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느낌인데? 예, 그거보다 더 높아요.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 악셀. 네, 그 악셀도 저희가 지금 밟았을 때 네. 그 순간 그 받는 그 동력 전달 예 전달 부분에서 네. 이게 꼬이게 되면은 네. 예, 한 번씩 부응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폴 엑스턴이 영상에서 그렇게 봤는데 얘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아 예. 이게 내비 옵션일 때 이 스크린인데 네. 내비 옵션이 없으면 아까 그 진열 네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후방 카메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계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아니. 해야 돼요. 아, 조그만 스크린이 따로 있어요? 예. 아, 그럼 이거는 아까 전에 진열 네, 맞습니다. 네, 전시장에 있는 것처럼 네, 오디오 시스템 블루투스 되고요? 네, 블루투스 다 되시고 열선이 들어오는 차 처음 타는 게 느낌이 이상하네요. 파워, 윈터, 에코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 에코나 파워나 뭐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 아, 조금 더. 네? 주행 보조인가요 이게? 네. 정보. 아닌데? 그 계기판 설정하는 거고요. 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아, 여기 나와 있는 거. 출발 시간 여기 있습니다. 시계. 여기 나왔구나. 주행 시간 나오고 평균 속도. 확실히 꿀렁거리는 거 있다. 순간연비랑 이런 거 정보가 나오고. 네. 야, 이거는. 그냥 운전석에만 타고 있으면은 화물차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세금이 28,500원. 네. 아, 맞다. 보험 들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화물차인데 네. 제가 승용으로 계속 보험을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 새로 이제. 화물보험으로 또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보험을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승용차 보험 금액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화물 이게 일반 뭐 1톤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화물만 네. 화물보험으로 적용되지 이거는 승용으로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보험 개수를 계속 그냥 이어서 할 수 있다고 할인율을 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게 그거는 보험 측에 정확하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차량 모델이랑 이런 거 알려드리면은 정확하게 해서 안내를 드려요.
코란도 프리스모 2000cc짜리 네. 잠깐 몰아봤는데 걔가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좀 승용차 느낌이고 그리고 좀 나가는 것도 2000cc인데 불구하고 네. 좀 잘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2200cc인데다가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막 엄청난 가속감을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하지 않을까. 그 뭐 한국 기용적인 엔진으로 해서 네. 맞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달리시면 좋을 거죠. 이거 악셀에서 2단 악셀이 되는 거는 킥다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 설정을 해놨어요. 네. 꼭 밟고 한 번 더 밟으면 더 들어가잖아요. 네. SUV 자체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약간 좀 굵어요. 악셀이 좀 무디적이지 뭐라고 해야 되지? 반응이 좀 늦게 따라오는 거 아니죠? 를 밟았다가 뗐는데 이미 RPM 올라가. 근데 지금처럼 천천히 밟으면은 꾹 밟으면은 모르는데 꾹 밟으면은 반응 안 하고 있다가 떼면은 RPM이 올라가요. 언니 보호구역입니다. 이 계기판에 60km 나오는 거는 이거하고 연동이죠? 네 맞습니다. 신호위반과 60km 차입니다. 대본엔 차도 있어요. 코란도 스포츠. 네, 그 1월달에 예, 1월달에 그 사전 예약하시는 분. 아, 예, 그 분들 막 뭐 하자나 아니면은 뭐 연락 오는 거 없어요 혹시? 예, 뭐 전혀 뭐 문제 없고. 아니 뭐 쏠린다, 뭐 풍절한다, 아,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지금 뭐 아직까지 못 들었고요. 아직까지.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제가 그 고객님들이 거의 지금 콜택시 하시는 분들이 네. 화물 콜택시도 하거든요. 아. 예, 그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노란 넘버가 나갔다는 거예요? 예, 노란 넘버예요. 예. 스포츠에 노란 넘버가 나왔어요. 그분도 왜냐면 그 나라에서 정해주는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등록하라는 규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다 나왔어요. 1월달에. 막 100만 킬로 이상 타시는 분.